삼각대를 안 가져와서. 디카페인 플레 화이트를 시켰습니다. 여기 막 밤 치즈케이크도 있고 크로플도 있었나? 디저트류가 꽤 있고 약간 카페가 우드톤의 화이트여서 호불호도 안 걸릴 것 같고 되게 예뻐요. 다만 저는 이제 카페 입구가 따로 있을 줄 알았는데 낙원 빌딩 안에 있어서 지나치지 말고 빌딩 안 들어가면 이제 입구가 나와요. HB 써있는. 좀 떳떳한 거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조금 덥네요. 역시 찬 거를 시킬 걸 그랬어요? 뜨거운 것도 맛있어요. 태백커피도 스트롱홀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스트롱홀드가 참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UI 때문에 편한데 로스팅 자체는 참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. 오늘 방금 제가 콩을 볶았는데 이거 그것이 로스팅이니까. 여기서 불 조절을 어떻게 조금 하면은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은데 막상 하면 안 되는. 아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. 다 먹었어요. 맛있게 먹었습니다.